자, 이번엔 화제를 바꿔서 민주당 김병기 의원 아들의 군특혜 의혹을 보도한 KBS 유호윤 기자와 함께 이른바 죽심부름 의혹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김병기 의원 아들 군특혜 의혹을 취재해서 KBS 9시 뉴스를 통해서 보도를 했는데 처음에 이걸 어떻게 해서 이 취재에 들어갔던 겁니까? 네, 4개월 전에 제보를 받아서 취재를 시작하게 제보? 됐습니다. 예, 부대 최고 책임자였던 박치로 단장이 그군 복무 중이었던 김병기 의원 아들에게 비호하고 특혜를 줬다는 내용의 제보가 접수된 건데요. 이후에 군 관계자들을 만나서 취재하는 과정에서 이런 특혜 내용이 담긴 첩보 문건이 작성이 됐고, 이 문건이 공군 본부에 두 차례 정도 보고됐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사실상 그박 단장의 참모진들이 내부 고발한 셈인데요. 취재진은 이 문건 내용을 토대로 그 의혹들이 사실인지 아닌지 검증을 해봤습니다. 검증을 거쳐서 이제 최종 보도까지 하게 되는데 김병기 의원이 누군지 잘 모르는 시청자분들이 계시거든요. 어떤 서울 사람이죠? 동작갑의 재선 의원이고요. 아시다시피 민주당에서 드물게 국정원 출신 국회의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회 정보위 활동하고 국방위 활동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정원에서는 인사처장까지 상당히 높은 직이죠. 거기까지 지내고 나와서 지금 이제 국회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보도한 내용을 보면 이제 죽심부름을 시켰다라는 그런 의혹을 보도를 했는데 의원의 아들이긴 하지만 아픈 병사를 위해서 죽을 사다 줬다라는 것 자체가 뭐 이게 뭐큰 문제가 있나? 오히려 아픈 병사를 돌봐주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닌가 보죠. 저희가 제기한 의혹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죽전달 과정이 아마 지금 여론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자발적으로 전달한 거라면 선의가 맞고 미담이죠. 근데 저희가 취재 과정에 확인해 보니까 자발적인 게 아니라 심부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첩보 문건에는 그 부대 최고 책임자였던 박치로 단장이 부대 간부들한테 지시해서 죽전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했고요. 저희가 취재 과정에서 죽전달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들 모두 죽전달의 선의가 아니라 심부름이었고 특혜였다 이렇게 답하기도 했습니다. 더군다나 다른 병사들한테는 이런 일이 없었던 것으로 저희 취재 과정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책임자인 박치로 단장이 군 간부들한테 시켜서 죽을 사다가 저 병사한테 가져다 둬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 그걸 따랐다 이 얘기인 거죠? 네, 전달 과정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비행 단장이 부대의 최고 책임자거든요. 비행 단장이 이제 그김 의원 아들이 속해 있는 군사경찰 대대장에게 지시를 했고, 대대장이 다시 군 간부들에게 지시해서 죽전달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죽심부름을 부탁한 사람이 단장 말고 한 명이 더 있습니다. 국방부 국회협력관인 이모 대령도 대대장한테 연락해서 죽전달을 지시했습니다. 저희도 죽전달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도 확보했는데요. 취재원 보호를 위해서 그 내용을 전부 다 밝히긴 좀 어렵습니다. 다만 일부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한 당시 부대 관계자는 김 씨가 누군가에게 전화해서 유명 죽 전문점의 특정 메뉴가 먹고 싶다고 말하자, 한 시간 뒤쯤 한 간부가 죽을 사왔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자, 박치로 단장 그리고 국방부 대령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어떻게 밝히고 있나요? 저희가 통화를 했는데 두명 모두 1년이 정도 지난 일이라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다만 박 단장은 김 의원 아들이 아프다고 해서 잘 챙겨주라는 취지로 말만 했다고 답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걔가 아픈 적이 있었어요. 그런 병사들, 대대장이 그런 거를 잘 이렇게 또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필요하면 그런 쪽으로 해라 하던 그런 거 같은데요. 아시겠지만 뭐 단장 같은 경우에 비행단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사실 일반적인 병사 같은 경우에는 전역하기 전까지 단장과 말을 섞는 것도 사실 이제 경험하지 못하는 병사도 많거든요. 그래서 특정 병사가 아픈지 어떻게 알았냐 이렇게 단장한테 직접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이에 대해서 박 단장은 그것까지는 기억이 잘안 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동료 병사들 반응도 취재를 했죠? 죽 전달 과정이 이제 병사들 사이에 소문이 나 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런 병사들한테 물어보니까 자신들이 뭐 장염이나 아팠을 경우에는 부대 안에 있는 매점에 가서 이게 즉석죽을 사다가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박그김 의원 김 의원 아들에 대해서 죽 전달이 이뤄지는 과정 자체가 대단히 좀 부당하게 느껴졌다라고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자, 김병기 의원 측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면서요? 뭐
상관이 병사가 아파서 죽을 사다 준 건 미담 아니냐,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김병기 의원 측에서는 내가 그런 걸 요청한 적도 없고, 그리고 아들도 죽을 한 번 사다 주는 걸 먹었다고 얘기를 한다. 딱 한 차례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위에서 오늘 이제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국방위에서 하는 말이 이거는 오히려 내부의 첩보문건, 첩보를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른바 사찰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진상이 규명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해충돌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방위에 참석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회의장을 떠났다고 합니다. 자, 유은 기자, 그 죽심부름 의혹 말고 또 김 의원 아들하고 갈등이 있었던 동료 병사들을 부당하게 처벌했다, 그런 의혹도 또 취재가 됐다면서요? 네, 첩보 문건의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요, 김 의원 아들이 군 복무 중에 부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과 근무 형태에서 이제 교대 근무 형태로 근무 형태를 바꿨는데요. 원칙대로라면 교대 근무를 하는 병사들과 같이 생활관을 써야 됩니다. 네. 생활관 이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시에 같은 생활관에 있던 병사들이 이거 특혜 아니냐, 이제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죠. 네. 자기랑 제일 친한 병사는 소대도 가는데 계속 있는 게 비정상적으로 느꼈어. 굉장히 조용조리하다고. 새벽에 나가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 깰 수밖에, 그러니까 깨거나 잠을 못 자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서 아무 관했던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원칙대로 하자라는 건데, 이런 병사들을 이제 처벌하려고 했다, 이 얘기인 거죠? 네, 그 정황이 첩보 문건에 적혀 있는데요. 당시에 박 단장이 대대장에게 깜냥도 안 되는 것들이 별것 아닌 일로 단체 행동을 한다, 위법이니 신고자 4명을 처벌하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네. 대대장이 그 지시를 따르진 않았지만 이 발언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해서 그 단장의 지시 내용을 이제 첩보 문건에 적어둔 건데요. 이에 대해서 박 단장은 신고한 병사들을 처벌하라고 말한 기억은 없으며 사이좋게 지내라고 조치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박 단장이 그러니까 김 의원 아들하고 갈등 빚었던 이 간부를 또 직권남용 경고를 받을 정도로 또 처벌을 했다, 이런 의혹도 있다고요? 예, 또 다른 의혹인데요. 우선 김 의원 아들이 지난해 5월에 자신에게 욕설하고 모욕감을 줬다고 같이 근무했던 A 중사를 신고를 했습니다. 뭐 신고 내용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요. 낙엽을 쓰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못했더니 상관인 A 중사가 욕설을 했고 지속적으로 비웃고 경멸하는 눈빛을 보냈다. 국회의원 아들인 자신이 드러나는 듯 국방 개혁 정책을 비판해 모욕감을 느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뭐 그렇게 시작해서 감찰이 시작이 됐는데 결과는 무혐의가 나왔어요. 일단은 감찰 대상이었던 A 중사가 자신은 그런 적이 없다, 강하게 부인했고요. 같이 근무했던 병사들도 A 중사가 그런 식으로 자신들 욕설한 적을 또 없었고, 김 의원 아들에게 욕설하는 것도 보지 못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뭐 증언 외에는 김 의원 아들의 증언 외에는 별다른 증거가 없어서 감찰 결과 무혐의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끝나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단장은 또 계속해서 이 간부를 처벌을 하려고 계속 시도를 했나 보죠? 예, 문제가 이제 감찰 이후에 발생한 겁니다. 뭐 대대장이 작성한 첩보 문건에 보면은 감찰 결과 무혐의 있는데도 박 단장이 지속적으로 처벌을 요구한 걸로 적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무실장이 무리하게 처벌을 요구할 경우 직권남용으로 단장님이 해를 입을 수 있다는 취지로 조언까지 한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 처벌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이러한 부당 지시 요구 첩보 문건에 적힌 겁니다. 자, 박 단장이 감찰 결과를 이 의원한테 직접 뭐 대면에서 설명을 하는 자리가 있었나요? 대면은 아니고요. 전화로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뭐 감찰 결과를 전화로 이제 유선으로 설명해 준 건데요. 박 단장의 설명을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더 이상 불합리한 어떤 그런 그 부분들이 없도록 군대 생활 이렇게 정상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했던 그런 부분 차원에서 제가 한번 그거 했지. 애가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요, 다른 어떤 병사들도 똑같이 합니다. 이에 대해서 한 10점비 소속 간부는 감찰을 했다고 해서 병사 부모에게 비행 단장, 준장, 원스타잖아요. 장성이 직접 전화하는 경우는 자신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매우 이례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또 김병기 의원 쪽에서 입장을 내놨죠. 네, 김병기 의원은 이거는 군대 내 괴롭힘이다, 그게 이제 사건의 본질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거는 자신의 아들, 국회의원 아들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태의 본질은 군대 내 괴롭힘이기도 하지만 사찰을 했다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군이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이제 감찰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네, 우려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까?
일단은 이게 대대장들이 과거에 이 문제했던 첩보 보고서를 공군 본부에 전달을 했는데 네. 변화가 없었거든요. 이제 언론 보도를 시점으로 이제 감찰이 시작됐기 때문에 과연 그 의혹이 정확히 드러날 수 있겠냐 이런 우려도 있고요. 혹시 감찰이 제보자나 아니면은 이제 감찰 의혹 제보자들을 색출하는 걸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좀 있습니다. 그 지금 막 문제가 됐던 게 불법 사찰 의혹이 나왔잖아요. 사실 네. 이 문건을 작성한 사람들이 군사 경찰 대대장들입니다. 군기 상태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이를 문건으로 작성해서 공군 본부에 작성할 수 있도록 그 관련된 규정으로 명분이 갖춰진 사람들이거든요. 네. 단장에 대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충분했기 때문에 관련돼서 혹시 감찰이 정확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좀 우려도 좀 있는 상황입니다. 첫 보도를 이제 KBS에서 했습니다. 네. 감찰이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아마 끝까지 추적해서 취재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지금까지 김병기 의원 아들의 군 특혜 의혹 짚어봤습니다. 유호윤 기자, 김성환 평론가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사사건건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